이건 아니다 싶네. 일단은 다섯 개부터 까고. 오케이. 제 핸드폰 어디 있을까요? 어이구. 자, 핸드폰 까고. 아휴. 아, 제 핸드폰을 올려놨습니다. 아, 이 키보드가 좀 떠 있어가지고 무서운 적축이라다 보니 이거 무거운 걸로 눌러줘야 돼. 코어를 더 이상 깔 수 없습니다. 뭐 예상한 멘트지. 이제 안 가진다고. 설신 마스터 할 거고. 그 다음에 코어를 어떤 식으로 넣을 거냐가 중요한데. 사냥을 할 거란 말이야. 나중에 보스도 돌아야 돼. 사냥 보스를 같이 섞어 넣을 것인가? 사냥만 우린 집어 넣을 것인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겠네. 야, 과연 배치를 강하면 내 배치가 딜이나 올려나? 안전하게 할까 그냥? 이게 난 날 것 같긴 한데. 아,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볼게. 근데 내가 원킬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어. 그게 걱정이긴 하지. 익스쿠션. 제가 생각하는 그 스킬 맞습니까, 이거? 배치. 됐고. 나머지 세 개 뭐 넣냐? 이거 넣어야 되던데. 인핸스드, 익시드. 이렇게 세 개 하는 건가요? 맞지요. 인핸스드, 익시드 강화 하라던데. 아, 여기서 강화를 더 하지 말자고. 저거 세 개만 하자고. 아, 그래? 데미지가 되나? 요거 세 개만 넣자는 거 아니야. 더 넣지 말고. 굳이 한다면 돌진기를 넣고 싶긴 한데. 3중 4코어로 돌진기 넣는 거 어떻습니까? 요렇게 했단 말이야. 배츠, 익시드, 엑스큐전하고 실드 체이시. 배치를 했단 말이야. 제가 보기에는 돌진기를 하나 더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배치 원킬이 날지 모르겠어요. 안 날 가능성이 마저 높아 보이긴 해. 3중 4코 어떻습니까? 돌진기만 난 넣어주고 싶긴 한데. 아머 브레이크를 강화하려고. 3중 5코어로 배치 수입, 익시드 엑스큐션, 실드 세싱, 아머 브레이크, 그 다음에 돌진기까지. 어때요? 3중 5코. 아, 아머 브레이크까지 넣을 순 없을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아, 배츠 원킬 나면 나머지 강화는 의미가 없다. 어차피 원킬이란 얘기네. 아, 그래? 그럼 나 원킬 안 나겠는데? 3중 4코어 가자! 됐어. 3중 4코어 가. 마음 정해졌어. 돌진기까지 하라는 얘기 아니야. 싹 다 갈아버려. 아, 근데 데몬 어벤져가 이거 너프를 당하고 나서 확실히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뭐지? 실드 체이싱 하나 날라간 거가 되게 크다던데. 사냥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 어? 데몬 스트라이크. 어, 이거 해야 되는데? 갈았나 보다. 갈았나 보다. 그럼 몇 개 없네. 데몬 스트라이크 왜 어디 갔냐? 아, 저는 뭐 젠 백업 하면 그래도 우차 같은 건 기본적으로 좀 강하는 편이라. 아, 나온 김에 약간 이게 스킬 같은 게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어차피 설심은 마스터해야 되거든. 이게 그래도 한 400개, 500개씩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 5차 강화해야 됐나요? 아, 내가 보스를 많이 해본 결과 프렌즈는 쓰질 못하던데. 아, 5차 하지 말라고? 아, 그래? 다른 캐릭터 아직 제일 안 갈았어. 말레코 안 그래. 다 있어.
아마 내 생각으로는 잼스톤 지금 캐릭터마다 다 있잖아. 그거 가라고 엄청 많이 줄 거야. 왜냐면 내 처음에는 다 그거 해줬었단 말이야. 25렙 다 찍어줬었단 말이야. 아, 데벤저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데벤저. 아니, 안 좋긴 하죠. 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안 좋긴 합니다, 네네. 차마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싶긴 하네요. 무자본 데벤저 추천하는 이유는 아이템 가격이 싸고 이런 거죠. 캐릭터가 좋지는 않지. 대뱅이 집도 타서 없는데 안 좋다고 뭐라고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불쌍한 대뱅이. 아, 네네. 이렇게라도 어필을 해줘야지. 버프를 시켜주지. 자기가 안 좋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줄 안다고. 미하엘보다 좋을 것이다. 그래. 굳이 미하엘하고 비교해서 이기고 싶나? 이게 잘 봐요. 이거 세 개가 똑같단 말이야, 옵션이. 옵션을 바꿔야 돼요. 요렇게 세 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어가 잘못된 거지. 얘가 나와야 되거든? 좀만 더 까볼까, 그러면? 밀격을 섞어서 집어넣었어야 됐는데. 처음이 잘못됐어. 시작이 잘못 깨어져가지고. 빨리 사냥이나 좀 하고 싶구만. 빨리 사냥이나 좀 하고 싶어. 난 이거 강화할 때 하고 경매장 들어갈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 몰아서 가져오기 이런 거 있으면 시프트 클릭해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된거 같아요 이제. 아, 재미요. 딱 1000개 썼어, 1000개. 자, 뽑아야 되는 게 엑스큐션, 쉴드, 엑스큐션, 스트라이크, 배치쓰기. 엑스큐션, 스트라이크. 이름 뭐야? 엑스큐션. 엑스큐션. 안 나오면 어떡하냐, 다 썼는데. 이렇게 강화하면 기본적인 건 하죠. 기본적이고. 얼마나 더 만들어야 나오냐? 와, 진짜 안 나온다잉. 몇 개를 여기다 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아니, 왜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는겨? 나 여기다 다 집어넣으면 안 되는데. 쓸심 강화해야 되던데. 나온 거 같아. 이번에 본거 같아. 본거 같은데 이번에. 아, 아니네. 더블 슬래시네. 잘못 봤네. 야, 여기 이걸 다 만드는 게 어딨냐. 다 썼는데 안 나왔어. 다 썼는데 안 나왔어. 사실 뭐 살짝 결과론이긴 하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나왔으면은 달라졌을 텐데. 어딨지? 다 걸어. 쏠심도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망해버리네. 진짜 안 나온다잉. 여기다 잼스톤 한 500개 갖다 버린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싶네. 여기에다가 한 50억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와, 말도 안 된다. 또안 나왔나?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 잔인하네, 이게. 아주 잔인하고. 드디어 나왔다. 이거 뽑으려 그랬는데. 이걸 못 뽑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쓰리심 강화 다 됐죠 이러면은 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레벨업 올려가지고 자연스럽게 15, 15, 15가 올라가면서 60레벨 찍히고요. 오케이 잼 픽업 다 됐죠.